나는 엘리베이터다 띠리띠띠또. 난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다 띠릿. 그 10년 동안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띠리띠띠또. 그리고 깨달은 건 인간은 참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띠리띠띠또. 깔끔 떠는 1202호 강민준 띠리띠띠. 얘는 항상 바짝 다려진 셔츠에 광나는 구두를 신고 나에게 탄다 띠릿. 그리고는 코를 열나게 후빈다 띠리띠띠또. 그렇게 동글동글 정성스럽게 말린 코딱지를 내 몸 구석에 붙이기도 하고 띠릿. 내 몸 이곳저곳으로 튕기기도 한다 띠리띠띠또. 하지만 꼭 지가 밟아서 신발에 붙여간다는 게 국룰이다 띠리띠띠또. 강민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타면 코딱지 파는 행동은 그대로 멈춘다 띠릿. 4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이고, 민준 학생은 어쩜 이리 바르고 멀끔할까?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유, 인사성도 발랄아. 나는 관리실 가야 돼서 먼저 내릴게요. 이렇게 인간은 혼자 있을 때와 남이 있을 때 다르다 띠리띠띠또. 부끄러움 가득한 내성적인 윤지연 띠리띠띠또. 문이 열립니다. 지연이구나. 어디 가니? 안녕하세요. 잠깐 나가요. 그래, 잘 다녀오고 아저씨 먼저 갈게. 아이고, 애가 저렇게 내성적이어서 어떻게 험한 세상 살아가려고. 친구나 있나 모르겠어. 와, 오늘 날씨 개덥다 진짜. 미쳤다리 미쳤다. 일단 예린이랑 코노 가고 지수 오면 맥도리아 갔다가 수진이 오면 디팡 좀 타주고 지혜, 서윤이, 주현이, 가을이, 세빈이 오면 우리 집으로 다 데려와야겠다. 이뿐만이 아니다 띠릿. 방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낀다고 보면 된다 띠릿띠띠또. 와하하하하, 아무도 없네. 방구 마리아 왔는데 잘 됐다. 아이씨, 방구 냄새 안 되겠다. 내 방구 냄새로 희석해야지. 뽕. 이렇게 두 사람 방구가 콜라보레이션이 되기도 하며 많을 때는 대여섯 명의 방구가 섞이기도 한다 띠릿띠띠또. 아, 무슨 냄새지? 나도 방구 끼고 내려야지. 뿡. 으아, 방구 냄새. 에라이, 나도 끼자. 뿡. 그렇게 인간은 서로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경멸한다 띠릿. 물론 본인의 냄새도 섞였지만 말이다 띠릿띠띠또.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이중성이 없는 아이가 딱 한 명이 있다 띠릿. 내가 세상 제일 싫어하는 똥방구쟁이 뚜시기 띠릿띠띠또. 허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왔다 띠릿띠띠또. 아, 이런 나쁜 새끼. 이 녀석은 늘 나에게 코딱지를 묻힌다 띠리띠띠또. 벌써 7개나 모았네. 그리고 방구도 수도 없이 낀다 띠릿. 뿡. 누구 하나 얼른 타서 내 똥방구를 받아라이. 이 얄미운 뚜시기 새끼 띠릿. 그래서 나는 며칠 전부터 이놈에게 소소한 복수를 하고 있다 띠리띠띠또. 아야야야, 뭐야 이거. 문이 왜 이래. 내가 뚜시기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 띠릿. 문으로 때리는 거다 띠리띠띠또. 내일 또 보자 뚜시기 새끼야 띠리띠띠또. 다음 날. 문이 열립니다. 아야야!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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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 엘리베이터 진짜!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야야야! 아, 왜 그래! 아, 발 아파! 아, 이거 누가 엘리베이터 조종하는 것 같은데? 혹시 몰래카메라 이런 건가? 3시간 후. 아, 이번에는 재빠르게 타야지. 문이 열립니다. 와, 이번에는 내가 빨랐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봐. 어쭈, 요것 봐라, 띠리띠띠또. 24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누구세요? 네, 그러시는 그쪽은 누구세요? 저 여기 사는데요. 잠깐만요. 2403호 우리 집인데. 아, 그랬군요. 네? 전 바빠서 이만. 저기요! 저기요! 어휴, 다행이다. 오늘 많이 훔쳤는데. 아무리형 계단으로 쫓아온다 해도 엘베보다 빠르겠어. 도둑이다! 도둑 잡아라! 아이씨, 이거 뭐야. 얘 도둑인 거야. 띠리띠띠. 뚜시기 물건을 훔친 놈이라. 나랑 같은 편이네 띠리띠띠또. 20분 후. 나오세요! 나오세요! 경찰 아저씨, 저 사람이에요! 에이, 아깝다. 빈집이라 들어간 건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만 않았어도 안 잡히는 건데. 와, 대박. 엘리베이터가 나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주다니. 이게 바로 코딱지 7개를 엘베에 붙여서 코딱지 신이 나를 도와주신 덕분이야. 뿡. 나의 몸에는 늘 코딱지가 묻어있다 띠릿. 그리고 내 동료들 몸에도 코딱지가 묻어있다 띠릿띠띠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잘 둘러보면 띠릿. 코딱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띠릿띠띠또. 야이 인간들아 띠릿.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마 띠릿띠띠또. 그리고 지금 너도 엘리베이터에 코딱지를 붙인 적이 있는가 띠릿띠띠또. Cut!